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천베이 테크니컬 마케팅 팀의 김상태입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리커다인 파워 유저가 되기 위한 익스프레션 활용 가이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다인을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익스프레션의 개요를 살펴보고요. 그 외 함수의 종류 및 용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익스프레션 함수의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리커다인 기술 사이트 support.recordine.com 혹은 기술 지원 담당자 이메일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혹은 가까운 리커다인 판매 대리점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기술 사이트에는 지금 보시는 주소에 익스프레션 핸드북이 올라와 있으므로 이거를 참고하시면 보다 리커다인 익스프레션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커다인 익스프레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커다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익스프레션을 잘 써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FEM은 동력학 해석과는 달리 익스프레션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FEM 엔지니어들은 어떤 익스프레션을 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FEM 쪽에서는 순간적인 하중 또는 단순한 구속 상태 또는 단순한 강성 및 감쇄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엘리먼트 변형 영역 및 변형률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외력의 정의도 단순하고 구속 정의가 단순한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결과를 어떤 변환을 한다든지 선별적으로 출력하는 필요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력학 해석에서는 시간 및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하중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구속 상태도 대단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또한 강성이나 감쇄 요소가 어떤 함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익스프레션을 잘 활용하는 것이 모델링을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단히 다양한 결과가 출력이 되고 또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본인이 원하는 좌표계에 맞춰서 변환을 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원하는 수식에 맞춰서 변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익스프레션은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복잡한 시스템 모델링 및 필요한 결과 출력을 위해서는 다양한 함수 기능이 요구가 되고요. 이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리커다인 익스프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리커다인의 익스프레션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우선 시간에 대한 하중 입력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달릴 때 지면이 변화한다든지 가속도가 변함에 따라 하중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하중의 입력을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다양한 구속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구속 조건을 어떤 조인트의 모션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익스프레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싱과 같은 또는 어떤 다른 강성 및 감쇄 요소가 비선형적으로 변화한다든지 할때 그러한 부분도 함수의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좌표축에 대해 데이터를 출력을 한다든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수식의 데이터를 변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도 익스프레션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자이로스코프인데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떤 회전 관성에서 빙글빙글 도는 물체에 이 표시된 부분에 있는 조인트에 작용하는 하중을 원하는 형태로 또한 원하는 좌표축에 대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모두 익스프레션이 활용됩니다. 자, 그러면 리커다인 익스프레션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쉽고 간편한 UI 및 포트란 계산 함수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리커다인 익스프레션은 어떤 윈도우 UI를 기반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포트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학 함수들, 삼각함수라든지 사인, 그리고 또 어떤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루트 이런 것들이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수식도 편리하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텍스트 에디팅을 통해서 생성하고 편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없이 수학식을 텍스트 형식으로 타이핑하여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를 이용한 명료한 수식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그 함수에 들어가는 아규먼트,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예를 들어 마커 이름을 입력한다든지 조인트 이름을 입력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아규먼트 리스트에 입력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독립적 개체로서 중복 사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규먼트 리스트에 사용된 엔티티도
여러 곳의 인자로 사용될 때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익스프레션 자체도 그 하나의 익스프레션을 여러 개의 포스, 조인트 등에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재활용 면에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입력된 익스프레션을 직접 다이얼로그상에서 값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초기 상태에 대한 값이지만 수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익스프레션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은 결국 함수입니다. 결국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수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10 곱하기 타임과 같은 익스프레션이라면 입력값이 결국 타임, 어떤 시뮬레이션 타임이 되고요. 그 타임이 1, 2, 3, 4가 되면 출력값으로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좀더 복잡하게 해서 어떤 사인 함수가 포함이 되면요. 1, 2, 3이 입력되면 2에 맞춰서 1이라면 10 곱하기 사인에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이 돼서 어떤 그에 맞는 출력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익스프레션에 주어진 아규먼트를 솔버가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계산된 아규먼트 값을 이용해서 다시 함수를 계산하여 출력값을 리턴해 주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익스프레션은 아규먼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함수 중에 하나인 거리를 나타내는 dx라는 함수를 보죠. dx라는 함수를 보면은 인자가 기본적으로 최대 3개까지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마커1은 액션 마커, 두 번째는 베이스 마커, 세 번째는 레퍼런스 마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커2에서부터 온 마커1까지 어떤 거리 벡터, 그 중에서도 dx면 x방향의 변이를 나타내는 함수고요. 그리고 이세 번째 인자는 레퍼런스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인자로 들어간 마커의 자세에 맞춰서 이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함수로 뭐 dx, dy, dz, ax, ay, az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수많은 함수가 이러한 아규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적절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함수의 인자로는 어떤 이런 엔티티뿐만이 아니고 수식 자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인 함수 안에 dx라는 함수에 또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타임과 같이 입력이 가능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dx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 2와 파이 타임이 곱해져서 그 값이 사인에 입력이 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출력값이 계산이 됩니다. 특히 이 안에다가 if 문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사인 함수의 값이 달라지는 그런 익스프레션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라메트릭 밸류도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구성할 때 다양한 상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개의 익스프레션이 있을 때 만약에 그 상수를 하나하나 고치려면 번거롭겠죠. 이때 이 GUI 쪽에서 모델러 쪽에서 사용하는 매개 변수인 파라메트릭 밸류라면 보다 효율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익스프레션이 있는데 각각 PV1이 수식 어딘가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값을 바꾸고 싶으면 이 파라메트릭 밸류만 바꾸면 이 익스프레션 세개 모두가 변화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Variable Equation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Variable Equation은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솔버에 사용하는 매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수식이 길어서 한 줄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면서도 반복돼서 사용된다. 한 수식이 여러 번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 익스프레션에 사용이 된다고 하면 이를 하나의 Variable Equation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Variable Equation을 VAR, VAL, 와발이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이 Variable Equation을 넣어주면 그 매개 변수를 익스프레션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익스프레션 값이 variable equation으로 매개 변수로 정의가 되고요. 다시 이 variable equation을 또 다른 익스프레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순환 참조, 빙글빙글 돌면서 참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익스프레션 함수의 종류 및 용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perators 익스프레션입니다. operators는 기본적으로 산술연산자 또는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산술연산 쪽은 결국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칙 연산에 대한 연산자입니다. 이 부분은 쉽고 다만 어떤
4승을 한다든지 어떤 제곱, 거듭 제곱을 할 때는 이 별을 두 개 붙여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3, 별, 별, 2라고 하면 3의 2승이 계산되는 그런 형태를 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관계연산자는 어떤 예를 들어 1.0이 2.0보다 작다와 같이 하면은 이것은 맞는 관계이기 때문에 1이 리턴이 되고요. 2.0이 1.0보다 작으면 0이 리턴 됩니다. 이러한 관계연산을 통해서도 익스프레션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한 논리연산으로 OR 조건이나 AND 조건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포트란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포트란 함수는 어떤 절대값을 계산해주는 ABS라든지 여러가지 삼각함수들, 코사인, 뭐 사인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자연로그의 지수 계산이 exp 함수, 로그 함수, 상용 로그 함수 등도 존재하고 민맥스 함수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곱근을 계산하는 sqrt라는 함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dim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dim이라는 함수는 어떤 두 값의 차이, 인자로 사용된 두 값의 차이가 음수면 0이 되고 양수면 두 값의 차이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time이라는 익스프레션이 있으면 뭐 0초일 땐 0, 1초일 땐 1, 5초일 땐 5, 뭐 그런 식으로 직선식으로 어떤 표현이 될 텐데요. 만약에 dim time,5라고 하면 time 빼기 5니까 0초부터 5초까지는 두 값의 차이가 음이기 때문에 0이 리턴이 되고요. 5초 이후부터는 두 값의 차이인 예를 들어서 6초일 때는 1, 7초일 때는 2가 리턴이 됩니다. 이걸 좀더 응용하면은 0초까지, 5초까지는 그 값이 0이 리턴이 되는 어떤 사인파가 5초부터 동작하게끔 하는 그런 익스프레션을 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 컨스턴트입니다. 뭐 타임은 사실 상수는 아니죠. 타임은 솔버의 어떤 시뮬레이션 타임이고 1초일 땐 1, 2초일 땐 2와 같이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변수고요. 그 외에 파이 이건 원주율이죠. 그 다음에 DTOR은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변환해 주는 상수, RTOD는 라디안을 디그리로 변환해 주는 상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DTOR 곱하기 180 하면 3.14159가 나오고요. RTOD 곱하기 파이 하면 180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두 마커 사이의 어떤 각도라든지 두 마커 사이의 어떤 변위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AX, AY, AG, DM, DX, DY, DG와 같은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함수에는 대부분 인자가 마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두 마커 사이의 속도, 각속, 변위 또는 각도 등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어떤 인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 기술 사이트에 있는 그 익스프레션 핸드북을 보셔도 되고요. V8R3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핸드북에 나와 있는 인자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V8R3부터는 다이얼로그 상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헬프를 나타내면 바로 그에 관련된 인자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벨로시티 함수입니다. 벨로시티 함수는 VX, VY, VG, WX, WY, WZ와 같이 어떤 두 마커 사이의 속도나 각속도를 계산을 해주는 함수고요. 사용법은 좀 전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익스프레션과 동일합니다. 엑셀러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ACC, WDT와 같은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제너릭 포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거의 비슷한데 그 조인트와 포스에 사용된 베이스 마커와 액션 마커를 두 마커로 넣어야 됩니다. 서로 무관한 마커를 넣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원하는 조인트 포스에 마커를 인자로 넣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스페시픽 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택부터 어떤 뭐 조인트, PTCB, 뭐 CBCB와 같은 여러 가지 엔티티에 대해서 포스를 계산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컨택 함수를 예로 들면요. 첫 번째 인자로는 컨택 엔티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뭐 직접 만든 컨택 요소의 이름, 예를 들어 컨택 1이라는 컨택이 있으면 그걸 직접 넣어도 되고 아규먼트 리스트를 이용해서 숫자를 넣어줘도 됩니다. 두 번째 인자는 액션 바디에 작용하는 힘이냐, 어떤 베이스 바디에 작용하는 힘이냐, 그걸 나타내는 0 또는 1을 넣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인자는 컴포넌트에서
FM, FX, FY, FG, TM, TX, TY, TG에 따라서 숫자를 달리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인자는 레퍼런스 마커, 즉 이 레퍼런스 마커의 축방향에 맞춰서 값을 변환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시스템 엘리먼트입니다. 시스템 엘리먼트는 서브 엔티티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나 베리어블 이퀘이션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를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DIF 함수는 미분방 정식을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쓰는 함수고요. 이 바발은 앞서 설명드렸었죠. 베리어블 이퀘이션으로 정의된 값을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if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총 4개의 인자가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인자는 바로 조건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 0보다 작으면 F2가 리턴이 되고 조건식이 0과 같으면 F3가 리턴이 되고요. 만약에 0보다 크면 F4가 리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뭐 이와 같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IFT가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 결국은 뭐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치적으로 정확히 0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 사용되는 어떤 톨러런스 값으로 아주 작은 값이 사용이 되고요. 이 값은 모델 세팅의 어떤 시뮬레이션 세팅을 보시면 if 톨러런스라고 해서 값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 이 기본 값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if 함수를 이런 식으로 time 빼기 2.0,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 0, 세 번째 인자 0, 네 번째 인자 1로 입력을 했다고 치면요. 타임이 2가 되기 전까지는 이 조건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두 번째 인자인 0이 리턴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임이 2가 되면 마찬가지로 0이므로 이 세 번째 인자인 0이 리턴이 될 거고요. 2보다 클 때는 이제 1이 리턴이 되는 이러한 익스프레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활용하면 어떤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가 200보다 클 경우에는 뭐 10을 리턴하고 또는 뭐 작을 때는 뭐 5를 리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if 문은 꼭 연습을 해보시고서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폴레이션에서는 결국 스플라인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키마 스플라인, 큐빅 스플라인, 그다음에 선형 보관 이 세 가지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특히 아키마 스플라인과 큐빅 스플라인의 차이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키마 스플라인은 1차 미분까지만 연속이고요. 큐빅 스플라인은 2차 미분까지 연속입니다. 때문에 어떤 아키마 스플라인을 조인트 모션에다가 사용했을 경우에 그 포스가 리액션 포스가 어떤 탁탁 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모션을 입력할 때는 큐빅 스플라인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요. 포스 모델링을 할 때는 뭐 아키마 스플라인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너럴 익스프레션이고요. 사실 제너럴 익스프레션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웨비나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뭐 바이스탑이라든지 임팩이라든지 스텝 같은, 특히 스텝 같은 함수는 대단히 많이 사용이 되는 함수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별도의 웨비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이 익스프레션 핸드북을 참조를 하시면 이 함수들의 어떤 인자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간단한 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웨비나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